안녕하세요, EDTV입니다. 오늘은 뾰족달팽이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영명은 말레이시안 트럼펫 스네일입니다. 뾰족달팽이는 말레노이드 속의 종인데요. 다슬기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전혀 다른 친구입니다. 하지만 생활 방식은 다슬기와 매우 유사합니다. 뾰족달팽이는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름은 붉은 테두리 멜라니인데요. 길쭉한 원추형 껍질에 붉은색 반점이 보여 부르는 이름입니다. 북아프리카와 남아시아가 원산지이지만 지금은 전세계의 많은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 퍼진 상태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검은색 또는 짙은 갈색으로 보여 갈릴리 바다의 현무암 바위에 숨어 산다고 해요. 뾰족달팽이의 길이는 약 20에서 27mm이지만 최대 80mm까지 자란 친구도 있다고 해요. 아프리카에서는 알제리, 부룬디, 남아메리카공화국, 세네갈, 수단 등등에서 서식하고 아시아에서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네팔, 태국 등등에서 서식한다고 합니다. 1930년대에는 미국, 1967년에는 브라질, 1990년대에는 네덜란드 등등으로 퍼졌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민물 달팽이이지만 이 종은 기수에 잘 견디며 비중 1.0 이하에서도 살 수 있다고 해요. 염도에서도 잘 견디는 친구입니다. 초록보고와 같이 키워도 좋을 것 같아요. 다 자란 뾰족달팽이는 단단해 초록보고가 못 먹어요. 수온은 18도에서 32도에서 잘 큰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뾰족달팽이는 암컷과 수컷이 있는데요. 무성생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정 없이 번식이 가능한 것이죠. 뾰족달팽이는 알을 낳지 않고 부화주머니에서 부화시켜 새끼를 낳는다고 해요. 다슬기랑 비슷하네요. 다슬기와 비슷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흙 속으로 들어가는 친구입니다. 다슬기처럼 야행성이기 때문에 밤에 돌아다니고 낮에는 흙 속에 몸을 숨긴다고 해요. 뾰족달팽이는 다슬기처럼 잡식은 아니고 주로 조류를 먹는다고 해요. 뾰족달팽이는 기생충만 16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인간에게 위험할 수 있는 기생충을 운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고기 친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연 상태에서 감염된 뾰족달팽이가 물고기에게 기생충을 옮긴다고 하니 절대 강에 버리면 안 됩니다. 어항에서는 한정적인 공간이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야행성 생물이라 모래 안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나중에 초록보고와 같이 키워보죠.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